수고하십니다. 현장이 어디죠? 현장에서 휠터를 끊어버린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만 수사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살자 신호를 밝혀낼 만한 증명서나 유리품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 20m 전방에 기성화 구두가 버려져 있었는데 옷은 모두 기성복이었습니다. 시체 부검 의뢰하고 그 피살자 지문 채취해서 감식반에 넣습니다. 그 전과자 조회도 하고 말이죠. 네. 예.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곳에서 시체가 발견된 곳까지 시체를 끌고 간 흔적이 나 있는 걸로 봐서 말씀해요. 딴 곳에서 살해를 한 후 시체를 차에 싣고 와서 유기시킨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피살자 신원을 발견하는 게 선결 문제인데? 예, 저기 피살자 지문 채취해서 감식반에 의뢰를 했고요. 또 전과자 조회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난 상처로 봐서 전과자인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지.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잠깐 기다리세요. 피살자 신원이 밝혀졌답니다. 아, 그래? 아, 말씀하세요. 김용성. 1940년 11월 20일생, 사기, 폭력, 전과 3범, 현주소, 서대문구, 현조동, 산 260. 작년 11월 10일입니다. 중구 만리동 1879번지에 8호로 이사해 갔습니다.
엄마, 손님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경찰에서 왔습니다. 경찰이요? 김용성 씨 부인 되시죠? 네. 김용성 씨가 그 피살체로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아, 피살체로 발견되다니요? 아니 그럼 저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니, 그렇습니다.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밖에 반응에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요.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뭐 사기다 폭력이다 해서 교도소를 드나들다가 2년 전에 집을 아주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전이 되겠죠. 집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내를 못 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의 정이 가신 지는 이미 오래고 여자가 이사를 자주 하게 된 것도 남편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영석이 피살된 데 대해서 뭐 참고될 만한 거 알아보지 못했나? 네, 없습니다.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또 일체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안 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그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저 이거 그 피살자의 양복 주문에서 나온 건데요. 전화번호하고 오윤주라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대로 저거 전화로 걸어보니까 그 오아시스라고 그 동네에 있는 맥주어리였습니다. 그 오윤주라는 여자는 그 집에서 일하는 여고비고요. 윤흥선 지금 거기 가 있어? 네. 그 집은 모른다고 해서 오윤주라는 여자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해요. 어, 미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 봤어? 경찰이야? 경찰? 아, 실례합니다. 오연주 씨죠? 네,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좀 앉으십시오. 김용성 씨 아시죠? 김용성? 네, 알아요. 왜 그러세요? 가까운 사이입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 술 마시러 몇 번 와서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왜요? 그분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피살됐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저 근래에 들린 게 언제쯤이죠? 그저께 밤에 왔었어요. 혼자 왔었어요? 아니요, 친구들하고 함께 왔었어요. 이봐, 이봐, 왜 있다, 왜 있다? 아, 예! 부르셨습니다. 술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야, 안주도 가져와!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진짜로 그냥 한 건 딱 하실 모양이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라고. 응? 미리 먹는 거군요. 그래, 미리 죽화술 한 잔 먹는 거다. 형님, 큰 겁니까? 니들은 아니 몰라 큰 거다. 니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라고. 이봐 왜 했다? 네. 술 가져와 임마. 네, 감사. 빨리 가자. 그 함께 술 마신 사람들 여기 자주 오는 사람들입니까? 뺑코라는 사람은 그날 처음 온 사람이고요. 최 씨라는 사람은 가끔 오는 손님인데 이발소에서 일해요. 신원 이발소라고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 손 씻은 지 오래됐습니다. 김용성이라고 알지? 나쁘리 응? 형이요? 알지 않고요. 피살됐어. 아니 뭐라고요? 김용성이 언제부터 알았어요? 예, 한 3년 됐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만났으니까요. 주방에서도 계속 만났어요?
뭐 만나다 안 만나다 그랬습니다. 그 작년 봄부터 한 1년 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그러니까 지난 5월 말쯤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찾아오면 가끔 만났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요? 이발소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말이요? 예. 거기서 아직 먹고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어쩐 적이 이발소에 있었다는 거? 아, 물론이죠. 어젯밤에 저 같이 일하는 그 이씨 아저씨하고 같이 잤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아주머니하고 싸웠다고 그러면서 같이 자자고 해서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밤에 김용사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김용사 한 건 할 거라고 했다는데 그 한 건이 뭔지 알겠어요? 글쎄요. 그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냥 큰 거라고만 했습니다. 너 요즘 뱅국에 어디 있어? 경찰서에 있습니다. 경찰서? 그날 밤에 딱부령하고 한 잔 허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범대원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 방 날렸죠. 그것 때문에 깜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최근 말에 김용사 자주 접촉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저하고 뱅커 말고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야 김용사한테서 이상하다고 느낀 점 있으면 말해봐야 뭐든지 좋으니까. 저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낀 건 없고요. 또 큰 거 한 건 하게 돼서 신난다고 그런 거 하고. 아 참 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리 형님! 아, 오두마 샀냐? 아니에요, 친구 거예요. 아니, 웬일이십니까, 여기? 택시 기다리고 있어? 어디 가시는지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 그래. 타세요, 형님. 아니 산부인건 웬일이십니까? 통수님이 안 왔습니까? 아니야 그냥 가봐.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딱부리 형은 형수 씨를 내팽개치고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있는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형수 씨가 애를 낳았다면 문제는 심각하죠. 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저 딱부리 형이 그날 기분이 나빴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자 애 낳는 거 확인하러 왔었답니다. 이순임? 김용송이 처 이름이 이순임이 아니잖아. 차순자야. 근데 이순임이 병원에 기록해놓은 주소 전부 다 확인해봤습니다만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래? 그럼 김용송의 처가 가능성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 간호원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두 달 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이순임이가 김용성의 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건 하게 됐다고 말한 김용성의 말이 그걸 뒷받침합니다. 2년 후에 돌아와 보니 자기 처가 딴 남자의 어린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한 겁니다. 돈을 달라고. 그게 바로 김용성이가 말한 한 건이었습니다. 그 상대방 남자는 일단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김용성이가 찾아왔을 때 살해해서 갖다 내버린 겁니다. 애기 가졌었냐고요? 예, 지난 8월 초순인가 한참 더울 때 해산을 했는데
사산을 했지 뭐예요. 사산이요? 네, 애가 뭐 잘못 들어섰다나요? 그래 사산을 했대요. 병원에서 돌아와 맥이 풀려갔고요. 한 보름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사를 갔어요. 곧 오겠군요. 아유 그럼요. 올 때가 됐어요. 제 수사에 참고가 될까 해서 그러는데 몇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물어보세요. 피살된 김용성 씨가 나타난 게 한 일주일 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저 지난주 금요일쯤 왔었으니까 아마 일주일쯤 됐을 거예요. 저 어린애 아빠가 중동에 갔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 이봐, 선이 엄마, 어서 나와봐, 어서. 어? 어서. 아, 주모님. 이봐,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반갑지 않아? 어? 반갑지 않으냔 말이야, 이현아! 엄마! 엄마! 누가? 들어가, 이현아! 엄마! 들어가, 빨리! 시끄러, 이현아! 어디 있어? 어디 있냐뇨? 뭘 말해요, 여보? 니네이 난 그 정보 붙어난 애새끼 어디다 놓냔 말이야? 내가 나네라뇨? 당신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 정부 놈하고 붙어서 난 애새끼 어디다 뒀어? 저 일주일 전에 안 사람을 만났었어. 애들 가졌더구만. 어? 뭐라고? 아니 왜 이렇게 놀라? 뭐 집사람이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래 당장 달려갔었지. 이사를 했더구만. 동행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은 마침 쫓기고 있는 때라 그럴 수 없었어. 붙잡힐까 봐. 그래서 널 찾지 못하고 이러고 있던 거야. 자 바른 대로 말해. 어느 놈하고 붙어 있었어? 네가 난 애새끼는 어떻게 했냐고. 어서 말을 해. 사실대로 말해. 어? 너이 년아 어느 놈하고 붙었어? 엄마. 어? 네가 내 새끼는 어떻게 했냔 말이야 이 년아. 엄마. 우연히 만난 사람이에요 여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다 정말이에요.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몰라요. 엄마. 어른의 사산했고요. 정말이에요 여보. 거짓말이야 이 년아. 너 거짓말이야 이 년아. 야 이년아! 난 야 이년아! 아이고 왜 이러세요? 좀 참으세요. 아유 글쎄 왜 이러세요? 아유 자 그런 일이 있은지 사흘 후인가 그렇죠 아마. 자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누구야? 너 입원했을 때 입원비 대준 그 할머니가 누구냔 말이야? 할머니요? 난 몰라요 그런 사람. 먼저 살던 집에 가서 해산을 위한 그 병원까지 찾아갔었어. 누구야 그 할머니? 너하고 놀아났던 그 정군의 그놈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도. 맞아. 에?
그 할머니가 애도 데려갔지. 그 집이 어딘지 빨리. 아! 몰라요. 나 정말 몰라요. 어서 대라니까 왜 안 돼? 이게 이 개년아! 누구야? 빨리 대! 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래, 그 집이 어딘 줄 알아요? 아이, 제 그건 못 들었어요. 조그만 소리로 말해서요. 아휴, 참. 그나저나 이거 선희 엄마가 들어올 시간인데 왜 안 오지? 아, 소모 보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약 두 달 전에 말이죠. 이순임이라는 여자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해산을 했는데 그 입원비 뭘로 지불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뭘로 지불하다뇨? 아, 혹시 그 수표로 냈는지 말입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 전이라고 하셨죠? 예, 약 두 달 전입니다. 그 이번 환자 이름 이순임으로 돼 있어요. 이순임. 자기 앞 수표를 냈어요. 제1은행 가정통신 지정판에 액면 20만 원. 수표 번호가 아예 273926. 이선은 가련동 635번지 202 오진구. 생각나는데요. 70 가까이 되신 아주 깨끗하게 차리신 노인이 내셨어요. 수표에다가 이서를 해달라고 했더니 수표 뒤에 적어놓은 게 자기 아들이 쓴 거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가련동 몇 번지라고 했죠? 가련동 635번지 203호 오진기. 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그 누구네 집이요? 아, 오진국 씨라고 저 맞은편에 보인 저 집 말입니다. 오 사장 댁이요? 예, 맞습니다. 그 댁에 최근 말이죠. 혹시 그 양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양자요? 예, 약 한 두 달 전에 말이죠. 그 갓난아기를 양자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양자라니요. 그 양자가 아니고 그댁 며느님이 그 옥동자를 낳았어요. 그래요? 아, 그럼요. 똑똑비 같은 그 아들을 낳았죠. 아, 혹시 그 저 양자 맞아들인 걸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잘못 알다니? 아, 그댁 며느님이 그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다니는 걸 봤는데. 그래요? 그댁 할머니 그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예, 그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말이오. 아, 좋아할 수밖에. 그 며느리로 들어온 지 20년 만에 애를 가졌는데. 아, 게다가 그 유명한 그 산부인과 의사들을 다 만나보고 그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을 수 있나 그 못 나나 아 그것까지 알아봤는데 그 어떻게 그 애를 가졌어요? 그 게다가 그 오 사장은 그 4대 독자에다가
아 그야말로 경사 중에 경사지. 아. 근데 그 그댁 며느님이 애기를 가졌을 때 좋아하기보단 수심이 쌓인 것 같아 보였다니까. 아 한다 하는 산부인과 박사들 다 찾아다니며 알아봐도 아 못 낳는다고 했던 며느리가 애기를 가졌는데 아 그야말로 경사 중에 경사지. 그렇게 열망하던 애기를 가졌는데 어째서 수심에 잠겨 있었을까. 한다는 산부인과 박사들이 다 못 낳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애기를 가졌을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앉으시죠.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영성 씨 살해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아니 김영성 씨 살해 사건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댁에서 데려다 키우는 어린애 어머니 남편 되는 사람 살해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데려다 키우는 어린애라니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까? 차순자 여인이 낳은 아기를 데려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요? 아니 누가 낳은 아기를 데려다 키워요? 이봐요. 우리 아기는 우리 집사람이 낳은 아기입니다. 천만에요. 부인께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니요. 우리 집사람이 아기 가진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아기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위장을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김호식 박사라고 아시죠? 부인을 진찰하신 분 말입니다. 그분한테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부인께서는 그 나팔관의 이상으로 아기를 못 낳는다고 말입니다. 순자 여인이 낳은 아기를 우선 부인께서 데려다가 자기가 낳은 것처럼 가정을 하고 키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차순자 여인의 남편이 나타나서 막대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니까 살을 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난. 증거가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다니요. 사장님 차 트렁크 속에서 피살자 몰에서 흘러내린 그 혈액흔을 검출해냈어요. 그리고 그 피살자 옷에 떨어진 단추도 발견했고요. 이래도 부인하시겠어요? 씨앗을 보거나 이혼을 하고 세장갈 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4대 독자야, 넌! 대의를 끊게 할 수는 없어. 죽어서 수사님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양자를 맞아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집 뒷줄인 줄 모르는 애 데려다가 대를 잇게? 안 돼. 그렇긴 못해. 이 예미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양자는 안 돼. 어떡합니까 그럼? 집사람하고 이혼해서 새장갈 든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자식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머님? 이 결심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남편하고 사별하고 애를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 애가 비혼이 났는데
돈이 많이 드는 병인가 보더라. 열 달 동안 생활비하고 300만 원만 주면은 애를 낳아주겠다고 하니 그 여자를 빌어서 애 낳도록 해라. 내 은밀히 함께 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아니 그럼 안 됩니다 어머님. 아니 그럴 수가.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 웬일이시죠 어머님? 9시가 지났는데 여태 안 일어나시고. 그러게 말이야. 이 새벽같이 일어나는 어른이신데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닌가? 네?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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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신음 소리가 들려요. 뭐야?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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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어머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자살을 하시려고 약을 잡수셨던 겁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님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순자 여인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제 차도 차 여인에 맞춰 배를 불려갔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시바지로 나왔다는 게 알려지면 어린애를 위해서도 불행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 세 식구와 차 여인 그렇게 네 사람을 빼곤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제 집사람은 서울로 돌아가서 차여인이 낳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여인한테는 약속대로 300만 원 주고 아들을 낳았다고 100만 원도 해서 4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 뜻밖에도 죽었다는 차인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차순자. 당신이 간통해서 애까지 낳게 한 차순자의 남편이란 말이야. 그럴리가. 어떻게 하시겠어? 어?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통으로서 애까지 낳게 했으니 그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야? 죽었다고 그랬어. 틀림없이 홀몸이라고 그랬어. 내처 해산할 때 입원비 대준 할머니시군요. 에, 압니다. 나 안 죽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오 사장,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간통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남편이 고발을 하면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어떻게 하시겠어? 적당히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시겠소? 아니면은 당신이 교도소를 가시겠소? 둘 중에 선택을 하시오. 얼마를 내란 얘기요? 많이 필요 없고 한 장만 내놓으시오. 1천만 원 말입니까? 그 위에 하나. 1억을 내란 말이오? 네, 그렇소. 1억. 아니, 1억이 누집의 애립인 줄 아시오? 당신 재산 줄 잡아도 15억은 그 10분의 1만 달라는 얘기야. 남의 아내한테 간통을 해서 애까지 낳게 했는데 그만한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소? 이봐요, 김 선생님. 1억을 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2천만 원 드리리다. 안 돼. 1억에서 10원이 빠져도 안 돼요. 1억에서 10원이 빠져도 안 된단 말이야. 전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시오. 고소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오. 정말이? 들었어. 마음대로 하시오. 나 고소 안 해요. 당신이 내 예편네한테 한 만큼 나도 당신 예편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겠어? 네? 뭐라고? 아, 그럼 서로가 공평하잖아. 어? 안 그렇소? 해야 좋을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고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과실치사라는 걸 인정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남의 여자를 봐서 어린이를 데려왔다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싣고 말고 놀라울 일이라고? 당신은 치정 사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뜻밖이야. 아니 저 그거 그 오사장 자출옥에서 그 피살자의 그 혈흔을 채취했다는 거 그 사실입니까? 안 놈의 참조지. 역시 그랬군요. 그보다도 말이야 그 차순자 의원이 어째서 그 자취를 감췄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네. 글쎄 저도 그게 오 사장님 잡히신 거 신문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오 사장님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댁 사모님도 할머니도 모두 착하신 분들이에요. 죄가 있다면 저한테 있어요. 나쁜 사람은 죽은 제 남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감췄던 거예요. 경찰에 연행돼 오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저 때문에 착하신 그분들이 벌을 받게 될까 봐서 그래서 제가 피했던 거예요. 검찰에 송치하고 오겠습니다.